시간이 좀 이른데요. 저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조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지난 당의 공관위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위 10%라는 수치와 굴레를 둘러쓰고 경선에 과연 임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남양주 을구는 지난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도 도지사와 시도의원 7인 출마자를 전원 당선시켰습니다. 감히 국민의힘이 넘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육사 생도 시절 남양주 행군 경험을 내세운 비례 의원이 나타났고 김한정 비명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5살 야당 총재 김대중의 비서로 시작해서 지난 36년 동안 민주당을 한결같이 지켜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민주당이 갈 길이라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김한정이 이제 당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가는 그런 절망감마저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내몰린 것을 한탄만 하지 않겠습니다. 부당한 낙인과 불리함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남양주 발전을 위해 3선 의원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과 민주당의 김한정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믿습니다. 남양주을 당원과 시민의 판단에 맡기고 저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가려 합니다. 경선에서 이겨내어 제게 부여된 소임과 의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해서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도록 미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